청사는 꾸미로다 들리나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 여기는 6번 책에는 청사는 꾸미로다 들리나니 맞다. 청사는 예. 네. 아. 그러면 짧아. 꾸미로다는 많이 해서 좀 쉽고 저 들리나니는 짧아서 네, 좋고 그 다음에 청사는 좀 노래가 밋밋해서 좋아. 그리고 굉장히 이건 원래 저기 나홍선사 개송시라 저기 봐요 고려 말에 아 고려 때 그 유명한 고승이 돌아가시면서 그 저 마지막 시를 남긴 그 시를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철학적 의미도 깊고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자 꾸미로다 합시다. 꾸미로다 안 한다 했잖아. 했나 한? 한다니까. 꾸미로다 들리나니 어 저기 뭐냐 저 청사는. 들리나니는 뭐야? 그건 다 배워줄게. 아홉 번째에 있어 들리나니. 예. 자, 꾸미로다부터 해봐 시작.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그러면은 우리 저기 뭐냐 채영님은 그냥 배우기만 할려? 지금 한번 불러볼려? 아니요 못 불러요. 그러면 배워. 내가 주는 대로 배워서 부르면 돼. 꾸미로다 시작.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나도 꿈속이요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꾸미로다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꿈깨이니 또 꿈이요 꿈도 꾸미로다 깨인 꿈도 꾸미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인생 부질없다 부질없다 개려운 뜨거운 꿈 아홉 번째 박이에요 개려운 뜨거운 꿈 꿈을 꾸어 무엇터리 아이고 대고 아이고 대고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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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해. 청산을 먼저 합시다. 청산은 나를 보고 시작.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말없이 살라하고 청산 아니 장공 장공은 나를 보고 장공은 나를 보고 튀어
보니 티없이 살라 허네. 감욕도 벗어놓고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물같이 바람 같이 바람 같이 올려야지. 아이고 되고 아이고 되고 시작. 들린 나니 파도 소리. 일곱 번째 박에서 시작돼요. 파도 소리 시작. 파도 소리 보이는 건 보이는 건 만경창파 만경창파 낮이 되면 고기잡이 낮이 되면 고기잡이 밤이 되면은 갈매기 소리 밤이 되면은 갈매기 소리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살고 싶네 살고 싶네. 자 이제 이 후렴 이제는 낮게. 낮게 냈으면 높게 내고 또 낮게 내고 아이고 대고 허허허 나고 아이고 대고 허허허 나고 성화 이렇게 갖고 오셔야 돼. 거기 9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홍탈이 형이 아, 따로 그런가 봐. 따로 거기 주, 그게 홍탈이 형이잖아. 아, 여기 따로 그것만 그게 홍탈이. 그러네. 홍탈이 형 메들리가 겁나 많으니까. 그러게. 겁나 많네 진짜. 아, 야 노랗게 나네. 이게 충농증이야, 충농증.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아, 아니, 이비인후과 내내 다녀서 나왔는데 또 도친 거예요. 감기 끝에 충농증이 왔어요. 예, 못 쉬어서. 피곤해가 그래. 피곤해가. 안 쉬가 그래.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봐야 흥타령을 먼저 넣어드릴게요. 네. 우리 저기 봐야 했던 걸 넣어준다고. 네. 예. 아, 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 다 넣고 그다음에 쑥대머리도 한번 다 넣어야지. 자기야 쑥대머리를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아, 네, 늦지 아니 그냥 요대로 제가 그냥 연습할. 하면 되지. 아니, 선생님 넣어주세요. 저 좀 해보. 아니 아니야 쑥대머리 지금 못 넣어. 쑥대머리 못 넣고 저기 봐야 다음 주에도 지금 못 넣어. 쑥대머리 지금 내 목이 컨디션 안 좋아. 그래서 저기 흥타령만. 그래 농부과까지는 내 넣어주마. 근데 쑥 저기 쑥대머리는 어려워. 그 저기 다음 주에 넣어줄게. 안 되시오. 큐를 주세요. 큐를. 올리오 해야지. 고우를 외쳐 주세요. 렛츠 고. 먼저 여기부터 넣을까? 저쪽 최영이부터 먼저. 예, 홍채영이 것부터 먼저 넣어 드릴게요.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싸기요 이것 저것이 꾸미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깨있는 꿈도 꾸미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얘긴 생 부질없다 깨려고 뜨거운 꿈 꿈을 꾸어 무어 터리 아이고 대고 허허다거 성화가 났네 해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문냄도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 허네 아이고 대고 성화가 나네 들린 나니 파도 소리 보고 인한 건 반경 창파 낮이되면 고기잡이 밤이 되면은 갈매기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싶네 아이고 대고 성화가 났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범순이님 거. 자, 들어갈까요? 고를 외쳐주세요. 예, 예. 됐어요. 예.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었노니 술릭자 국화 피제 번님 무제 탈이 눈네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밤새도록 놀아버리라 아이고 대고 성화가 났네 빗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소리도 님의 소리 지가 울어대니 행여님이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고운마음으로 고운님 말을 기다리건만 님은 오지 않고 해계 머리만 척시네 아이고 대고 성화가 났네 해 세상에 사람을 대일지 웃난 길과 우는 길을 그 누가 내었던 곳 뜻이라 일러줘 웃는 길 찾으려고 헤매여 왔건만은 웃는 길은 영영 없고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님 성으로 부르고 불러 희생에 맺힌 안을 후생에나 풀어주시라 연불 바로 건을 허여 볼라네 아이고 대고 성화가 났네 해 이제 우리 진아 것 저기까지는 넣어줄게 농보가까지는 쑥대머리를 오늘 못 넣어드려서 미안해요 네, 목을 너무 이제 쑥대머리 좀 진한 목을 써야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유튜브 들어가니까 쑥대머리 있던데 선생님 거. 도리동 자 지나 늦는가? 오야 시작. 도리동 동동 동 깨갱매 깽매 깽오롤롤롤롤 상사 어디여 여여여여여여 상사 뒤여 여부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농부들 말 들어요. 전라도라 하는 데는 진산이 빛이 있는 곳이라 우리 농부들도 상사 소리를 매기러 건디 각기 저저헝거리고 더부렁 거리네 여여여여가루 상사 뒤여 남운전 달발 건디 서른 산신님은 노름이호 은유월이 탕도하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마구제비 춤이나 주어 보세 여여여여루 상사 뒤여 실롱시 만든 얘기 왔네 여여여여루 상사 뒤여 잘하셨어요. 잘 쉬세요. 조금만 쉽시다. 오, 홍시감 같아. 우리 저기 정아쌤 홍시감 같아. 홍시감. 목이 아파갖고 감기로 열이 나서 모두 감기라서.